때론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 말보다 전달력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. 36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펼쳐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여수의 비경을 담은 관광 화보집이 만들어졌습니다.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. 하늘에서 본 여수, 도시와 섬, 바다가 하나가 됩니다. 향일암을 품은 금호사는 그림 같은 구도를 만들어냅니다. 남녘의 해금강 백도는 그 자체로 자연이 빚은 예술 작품입니다. 금호도 비런길, 계도의 구절초, 부추꽃이 만개한 하와도는 제각기 삶의 쉼표, 힐링 공간이 됩니다. 사람의 심장을 닮은 이국적인 풍경의 모계도 하트섬은 경이로운 조각품 같습니다. 동양학적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섬에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수채화처럼 이렇게 빛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맞아 떨어졌을 때 굉장히 아름답죠. 그때는. 공룡의 섬 사도, 자연의 나이테 퇴적암, 돌담길이 인상적인 추도.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섬에는 어민들의 삶도 함께 스며 있습니다. 갯벌과 안아, 그 속에서도 삶은 그래도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뭐 채송화가 뭐 자연적으로 막 떨어져 가지고 마당에서 이렇게 돌틈에서 나는 게 할머니가 앉아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다 아름다움이죠. 풍경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삶도 이렇게 풍경과 어우러져서 다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됩니다. 바다가 맑고 아름다운 여수, 보석 같은 36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사진으로 되살아났습니다.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.